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이번 생애 청춘 처음이라의 아나운서 이유선입니다. 제가 지금 한 이 운동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네, 바로 축구입니다. 제가 지금 축구를 한 이유는 축구 친선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서인데요. 친선 경기는 매번 다른 나라와 다른 선수들이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꼭 보러 가셔야 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전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그럼 다 같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가보실까요? 전 관중석에서 펼쳐진 카드 섹션과 파도 타기부터 최고 데시벨을 향한 도전까지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평가전이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그야말로 축구 축제였는데요. 그럼 같이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경기에 들어가기 전 티켓 발권은 필수겠죠? 이곳은 티켓 교환처입니다. 여기서 축구 직관 첫 번째 꿀팁! 현장 수령 티켓의 경우 사전에 발권이 가능하신데요. 당일은 복잡할 수 있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미리 발권하세요. 사전 발권 시에 필요한 건 예매 번호라고 하니까 이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경기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는 피자, 치킨 등을 비롯한 음식들은 모두 반입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맥주를 비롯한 주류나 음료에 있어서 캔은 반입 불가입니다. 플라스틱 병은 뚜껑을 제거한 상태에서 입장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여기서 축구 직관 두 번째 꿀팁! 레드존을 잘 이용하라! 레드존은 홈팀 응원석으로 우리나라의 응원석인데요. 가격은 2만원으로 다른 좌석보다 저렴한 편이고 붉은 악마의 열띤 응원도 몸소 느끼고 함께할 수 있는 좌석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지금은 하프타임인데요. 하프타임에는 응원하느라 가지 못했던 화장실도 다녀오고 훈련을 하는 선수들을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0-0. 하프타임 동안 심기일전하여 후반전에 임하는 선수들. 직관의 마지막 꿀팁! 일찍 나가지 말자! 응? 왜 일찍 나가지 말란 거지? 라고 의문이 드신다고요? 경기가 끝나면 대표팀 선수들이 경기장을 돌며 팬들에게 인사를 해주는데요. 이때 선수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니 선수들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경기장에 조금 더 머물러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 경기장이 너무 복잡한 관계로 오늘 이곳에 와서 다시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어제 세계 5위인 우루과이를 상대로 2-1이라는 결과를 냈죠. 정말 짜릿한 승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슐랭 별점은 두두두두두 바로 3점입니다. 아쉽게도 10월 16일 파나마전을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친선 경기는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데요. 11월에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호주와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치킨과 함께 먹는 것도 좋으니까요. 못 가보신 분들은 내년을 기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방송에서 만날게요. 안녕! 큐.